제 또래는 없는 것 같아요. 코미디 프로는 안 봐요? 코미디 프로는 따로 안 봐요. 리얼 다큐는 거 좋아하죠? 네. 어, 그래? 와.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. 네. 네. 역사 뭐 유적지 유물 나오고 뭐 그런 거 발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그래서 그 방송에 나레이션 한 번 했는데 스파이스 루트라고 왜 그 향신료의 역사를 찾아가는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. 몇 달 전에. 그건 제가 하면서도 너무 즐거워 갖고 또 하고 싶더라고요. 아,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서도 재방송 보고 또 보고 또 할 때도 또 보고 다 재밌어 하시던데. 멕시코 쪽에 있는 그 고추가 하늘을 솟아있어요. 고추는 이렇게 달려있잖아요. 매달려있죠. 네, 근데 이렇게 돼있더라고요. 이 고추가 청양고추의 만배 매운 고추. 프리키누는 자라는 모양도 하늘을 향해 우뚝 서있는 것이 범상치가 않습니다. 매운 거 잘 먹는 아저씨가 그걸 먹었는데 막 침 흘리면서 토하더라고요. 그거 나레이션 하는데 저도 하다가 웃겨가지고. 저 먹어봤거든요.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. 예전에 거기 누구지 다른 케이블 쇼에서 예. 예, 그 매운 거 먹는 거 있었거든요. 예. 어떠셨어요? 예? 너무 잘 먹겠던데. 액션. 근데 그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잘렸지 않습니까? 먹고 맛있다고. 다음 좀 거짓말하고. 얘는 건 맹실인데 그걸 잘 먹어버리니까. 아무튼 우리가 그 본인도 몰랐던 개그 끼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야. 처음에는 몰랐지만 뭐 다 하게 되었습니다. 권상우 씨도 처음에 나오면서 물고나무 소리라고 본인 알았습니까? 하다 보니 물고나무 소리 고